듣기 파트, 이후 파트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왜 점수 안 알려줍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빨리 하세요. 자, 30번 문맥상 맞는 단어 착 고르기입니다. 그래서 배점은 3점이니까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난이도가 사실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능력은 어휘력이고 또 국어적인 능력입니다. 뭔 소리 하는지 뭐 중요한 부분들 살펴보기 위해서 Social connections are so essential for our survival and well-being that we not only cooperate with others to build relationships, we also compete with others for friends. 아, 첫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and often we do both at the same time. 뭐 간단한 문장 하나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gossip through gossip. 뭐 take gossip 뭐 한 문장인데 되게 짧네요. 문장이 짧게 뭐 글 요런 글 좋습니다. 첫 문장은 좀 길긴 했지만 그 다음에 호흡이 좀 짧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Take gossip through gossip. We both we bond with our friends, sharing interesting details. 호흡이 짧고 간단하네요. But at the same time, we are creating 아니면 forgiving potential enemies in the targets of our gossip. 오케이, 그 다음에 or로 시작하네요. Or consider rival holiday parties where people compete to see who will attend their party. 문장의 호흡은 계속 짧고 간결하고 좋습니다. We can even see this harmony tension in social media as people compete for the most friends and followers. Okay, at the same time, 몇 번 나오네요. At the same time, competitive exclusion can also generate 아니면 prevent cooperation.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High school social clubs and country clubs use this formula to great effect. 해놓고 땡땡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설명하겠답니다. 자세하게 한 번 더 얘기하겠다. It is through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that they produce loyalty and lasting social bonds. 이렇게 얘기하고 그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먼저 어휘들 살펴보겠습니다. 뭐 소셜 커넥션은 뭐 사회적인 연결이죠. 사회적 관계라고 하면 되겠죠. 사회적 연결,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essential은 동의어 많이 챙겨 보셔야 되는 거 알죠? 뜻은 매우 중요한 이란 뜻이고요. essential의 동의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 vital이 있고요. vital. essential과 동의어 vital입니다. vital. 그 다음엔 뭐 crucial이 있었고요. crucial. 알고 있는 단어면 넘어가시고요. 모르는 단어면 necessary 있죠? 필수적인, 중요한 이란 뜻의 단어들입니다. 오케이, 그 외에도 이 단어도 아, fundamental도 알아두셔야죠. fundamental. 기본적인 이란 뜻입니다. fundamental. 그다음에 principle이란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principle. 자, principle이란 단어는 뭐 우선인, 가장 첫 번째의 이런 뜻인데요. principle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 여러분 만나본 적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principle이었죠. principle은 뭐였습니까? 얘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론. 얘는 이론이고요. principle. 이 녀석 왼쪽에 있는 녀석은 첫 번째의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동의어 꼭 챙겨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서바이벌 생존이죠. 생존. 서바이벌 생존. 뭐 웰빙. 뭐 건강하게 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not only 나오고 벗은 없지만
벗은 눈에 안 보이지만 not only 벗을 수가 보입니다. not only 벗어서 not only 벗어서는 not only A 벗어서 B 라고 해서 병렬 구조에서 also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이런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ooperate with이죠. cooperate with 누구누구와 협동하다. 누구누구와 협동하다. 그 다음에 relationship은 관계란 뜻인데요. 여기에 connection하고 동의어처럼 이 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relationship, 관계. 그 다음에 이제 compete with, 아까 cooperate with이 누구누구와 협동하다였으면 compete with은 누구누구와 경쟁하다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죠. cooperate with은 협동하다, compete with은 경쟁하다.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라 뜻이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at the same time 동의어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라는 표현이 있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라는 뜻인데 simultaneously 동시에 라는 뜻이죠.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동시에.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take가 뭐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take gossip 했으니까 gossip 뭐 소문이죠. 됐습니까? 가십을 한번 소문을 한번 예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딱 보고 for example 같은 건 없지만 뭐 어떤 가십 소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through는 뭐뭐를 통하여라 뜻이죠. through 뭐 그다음에 bond with 보니까 with이 붙어 있는 동사가 많이 보이네요. cooperate with 뭐뭐와 협동하다였고 compete with은 누구누구와 경쟁하다였고 bond with은 누구누구와 찰싹 달라붙다. 본드 아시죠? 본드 누구누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다 라 뜻이겠죠. 뭐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디테일 뭐 자세한 내용이죠. 자세한 것들. 그 다음에 but at the same time 그 다음에 create는 만들다고 forgive는 용서하다죠. forgive 용서하다. 네, potential은 잠재적인 뭐 potential enemy 하면은 잠재적인 적이란 뜻인데 적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적이 아닌데 향후에 미래에 적이 될 수도 있는 존재를 potential이란 단어를 붙여서 potential enemies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자꾸 늦어. 앞부분에 빠진 건 동영상 꼭 보세요. 근데 in the target 추업은 뭐냐? in the target 추업 in the target 추업 하면 대상들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in the target 추업 뭐 in the target 추업 our gossip 하면은 뭐 우리들의 소문의 대상들 중에서 뭐 이런 뜻이죠. 소문의 대상들 중에서 라는 뜻입니다. In the target of our...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을 내는 건 누군가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싶고 뭔가 좀 깎아내리고 싶고 이런 대상들 중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or consider rival holiday parties where people compete to see who will attend their party 에서는 뭐 일단 여기에 consider도 뭐냐 하면요 consider가 하는 역할이 얘랑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ake gossip 하면 뭐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소문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하고 그 다음에 consider rival holiday party 했으니까 뭐 rival 하면은 뭐 friend에 좀 반대되는 느낌이죠. cooperate 하는 대상이야 compete 하는 대상이야 compete 하는 사람이죠 나랑 그렇죠 rival이죠 말 그대로. 예, 그래서 or consider rival holiday parties의 뜻은 뭐 rival holiday parties를 한번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라이벌 홀리데이 파티를 그대로 하면 라이벌 관계 휴일 파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들 말고 뭐 그런 일 있잖아. 뭐 회사 동료들과 뭐 어떤 여가 시간 함께 보내는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ttend. attend는 참석하다란 뜻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이렇게 전치사 붙이면 안 돼요. attend at the meeting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전에 뭐 visit 갔다 이런 얘기해서 visit 갔다, enter 갔다 이렇게 해서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되고 enter the room, visit to Korea가 아니고 visit Korea 하듯이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marry with me가 아니고 marry me 하듯이 attend 했듯이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기 때문에 attend at the party라든지 뭐 여기에 at이나 to 같은 거 붙이면 절대로 틀린 문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 we can even see this harmony 아니면 tension in social media as people compete for the most friends or followers. 오케이, friends, follower 이거는 우호적 관계죠. 그쵸? 친구들과 뭐 추종자들이니까 우호적 관계죠. 라이벌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는 조화죠, 조화. 잘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텐션은 긴장이죠, 긴장. 오케이,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는 뭐 인스타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 compete for는 뭐뭐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이런 뜻이겠죠. compete 뒤에 for라는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compete with는 누구누구와 경쟁하는 거고 compete for는 뭐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고 뭐 at the same time 또 나오고요. 뭐 competitive 우리가 충분히 compete를 배웠으니까 competitive 추측할 수 있죠. 품사는 형용사처럼 딱 생겼고요. 뜻은 경쟁적인 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exclusion 나오고 그 다음에 inclusion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서로 반대말 관계죠. exclusion은 제외, 그 다음에 inclusion은 포함. 뭐 exclude, include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제외, exclude 빼는 거죠. ex 하면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in이면 안으로니까 exclude는 제외, 빼버리는 거고 include는 포함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generate라는 단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generate는 여기서는 뭐 만들어내다, create와 같은 뜻입니다. 만들어낸다, 생성하다, 또는 뭐 발전하다, 전기를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generator 하면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event, 많이 봤죠? prevent, 막다, 방지하다, 예방하다, cooperation, 뭐 협동이라는 명사일 거고요. 그 다음에 formula, formula는 공식이란 뜻입니다. 공식. 근데 공식이란 뜻이니까 어떤 뜻도 되냐면 늘 하던 일 뭐 이런 거, 늘 하던 일. 단어의 뜻은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effect, effect는 효과라는 명사죠. 효과, 효과, 효과 좋다. 뭐 effective 하면 효과적인, effect 효과. 그 다음에 effect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 affec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적 있어요. 스펠링 e가 a로 바뀌었고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affect는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effect는 효과, affect는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다 라는 동사입니다. affect 영향을 끼치다, effect 효과. 가끔씩 effect 들어갈 자리냐, affect 들어갈 자리냐 이런 것도 어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selective 하면 뭐 선택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이렇게 해서 덩어리인데요. 선택적 포함과 배제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무리가 있으면 뭐 그 중에서 아 얘는 좀 빼고 싶어, 얘는 좀 넣고 싶어 이런 거. 이런 거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이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loyalty, loyalty는 충성심이죠. 충성심, loyalty. 자, 여기서 단어적으로 또 살펴봐야 될 건 loyal과 loyal입니다.
자, 형용사형으로 비교하고 있고요. 아이고, ain, o인데. 자, loyal. 뭐야, 이거? 이상하다. 자, loyal 하면 충성심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royal 하면은 왕족의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loyal, 충성심이 있는. 뭐, dogs are loyal. 걔들은 뭐, 충직하다 할 때, dogs are loyal. 이렇게 하겠죠. 충성심이 있는 이고요. royal은 왕족의, 왕실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lasting 하면은 뭐 지속되는 이라 뜻입니다. last가 동사로 쓰이면 뭐 last christmas, last night 할 때 많이 봤죠. 이럴 때는 지나간 이란 뜻이지만 last가 동사로 사용돼. 지금 ing 붙였다는 얘기는 동사의 뜻에 ing를 붙였다는 얘기고 last가 동사로 쓴 지속되다, 이어지다 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휘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19년도 모의고사에서 미리 풀어보세요. 단어 어휘 공부하고 나면 19-9라고 해서 들렸죠. 클래스 카드에 단어 공부하고 나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문법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들 쭉 보면요, 뭐 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서 이게 왜 맞는지 틀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문법적으로 좀 더 빨리 Social connections are so essential for our survival and well-being that we are not only cooperate with others to build relationships, we also compete with others for friend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얘하고 얘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바로 뭡니까?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 그렇죠? So that 구문은 어떻게 해석한다? 누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누가 매우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구저쩌구라고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So that 구문이고, 그 다음에 원인과 그 다음에 이 뒤에는 결과죠. 원인과 결과를 이어질 때 쓰는 So that 구문이 눈에 보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but은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대신 also가 있죠.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찍는다?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기도 하지만 이러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병렬 구조에서 not only A but also B 뭐 이래서 얘기했잖아요. 바꿨을 수 있는 건 뭐다? B as well as A 라고 얘기했습니다.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병렬 구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 And often we do both at the same time. 뭐 do both 뭐 지칭찾기죠. 둘 다 한다 라는 얘기인데 뭐 둘 다 한다는 건 내용 파악적으로 필요하겠죠. 뭐도 하고 뭐도 한다라는 거. 자, 문법은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이 두 both가 둘 다 한다는 뜻인데 앞에 뭐도 하고 뭐도 한다는 얘기가 not only A but also B로 표현됐는데 그걸 둘 다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gossip, tak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뭐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였다? consider 하고 같은 뜻으로 for example 같은 효과를 낸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뭐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가십하면 소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라이벌 홀리데이 파티즈를 한번 우리가 또 이번엔 다른 걸 한번 예로 들어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or를 써서 됐습니까? or를 써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를 두 가지 들고 예를 통해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다. 그 다음에 뭐 쉐어링,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약간 뻔하죠?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오케이, 그럼 얘는요? 얘는 할 필요 없잖아요. Interesting. Interesting details 하면 흥미로운 뭐 자세한 내용 뭐 이런 뜻이니까 얘는 뭐 굳이 할 필요 없고 But at the same time we are the targets of 그냥 potential enemy한테 잘해주겠어 깎아내리려고 하겠어. 잠재적인 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where에 대해 살펴보겠죠. 뭐한 놈이냐. We'll consider rival holiday parties where people compete to see. 이건 뭐 간단한 거 투부정사 영어법이고요. 뭐 who 나오면 맨날 뭐한 놈이냐 물어볼 거고요. 다음에 아 그리고 이제 파티라는 단어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파티가 맞습니다. 근데 파티가 무슨 뜻으로도 이제 등장할 예정입니까? 정당이란 뜻으로 뭐 국민의힘당 뭐 민주당 할 때 파티가 정당이란 뜻도 있어요. 파티가 정당이란 뜻으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맨날 파티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에서 파티는 정당이란 뜻입니다. 정당성 할 때 그 정당 말고요. 무슨 무슨 당 할 때 그 당. 예,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분도 우리가 뭐 문제 나와 있는 부분도 왜 좀 있다가 왜 이 단어가 맞냐 여기도 마찬가지 왜 이 표현이 맞냐 둘 중에 왜 얘가 맞냐 라는 것들 이건 내용 파악 능력이죠. 그 다음에 뭐 as 같은 경우엔 셋 중 뭐냐 라는 얘기들 하고요. 그 다음에 can also 얘도 마찬가지 왜 generate냐 왜 prevent냐 만약에 이제 generate corporation 하면 뭡니까? generate corporation 하면은 협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서로 돕지 않는 상황에서 협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고 prevent corporation 하면 협동을 막는 거죠. 협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고요. 내용 파악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high school social clubs and country clubs use this formula. This formula 지칭이죠 지칭. 해석은 이러한 공식인데 이러한 공식이 뭔지는 윗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공식이 뭔지 파악 능력이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건 딱 어떤 조건이면 당연히 A라는 일이 생기면 B라는 일이 생기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공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했을 때 뭐 하는 걸 앞에서 뭔 일이 생기면 뭔 일이 일어나요 라는 얘기를 앞에서 해놨겠죠. 그러니까 뒤에 이러한 공식이란 이 어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문법은 to 뒤에 지금 무슨 품사가 있습니까? to 뒤에 effect가 아까 가르쳐줬잖아. effect 효과 to 뒤에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밑줄 끊은 부분의 문법은 뭐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처럼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 문법이죠. 오케이. 이런 거는 어디서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냐면은요. 뭐 I can do it. 아이고 색깔이. I can do it. 아이고 I can do it with ease. 이런 거 할 때 했어. 됐습니까?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어. with ease. 이거 뭐하고 같은 뜻이었습니까? easily하고 같은 뜻이었죠. 그러니까 전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라는 문법이 여기 있죠. to great effect. 그러니까 to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to great effect.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에 선생님이 할 게 딱 보이죠. 얘기다가 뭐한 놈이냐 물어보겠죠. It is through selective inclusion that they produce they 지칭 찾기죠. 그니까 produce loyalty and lasting social bo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끊어읽기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죠. So social connections are so essential for our survival and well-being that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어떻다? 엄청 중요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끊었죠. 왜 중요해? 우리들의 생존과 웰빙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엄청 중요해. 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잘 지낸 걸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사회관계가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첫 문장 매우 늘 중요하다 했죠. 그렇습니까? 첫 문장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했어요. 생존과 웰빙을 위해 잘 먹고 죽지 않고 살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 했어요. That 그래서 됐습니까? We not only cooperate with others to build relationships, we also compete with others for friends.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뿐만 아니라 이건 좀 덜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할 뿐만 아니라
타는 사람들과 뭐 할 뿐만 아니라 협동할 뿐만 아니라 아 협동하는 건 자 커넥션이니까 연결이죠 연결 그쵸? 연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경쟁이 중요하겠어? 아니면은 아니 경쟁하겠어? 협동하겠어? 그러니까 협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쵸? 그래서 약하게 읽는 부분에 협동한다는 표현을 넣어놨죠. 우리는 당연히 뭐 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 협동할 뿐만 아니라 그냥 뭐뭐 하기 위하여 붙여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relationships 아까 connections하고 같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유대관계를 형성하다. 여기 뭐 build는 create의 뜻이죠. 유대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to build a relationship 하기 위해서 뭐 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 cooperate 할 뿐만 아니라 저 관계를 맺으려면 협동할 거라는 우리가 그냥 그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 We also compete with others. 우리는 또한 뭐 하기도 한다? 타인들과 others와 경쟁도 한다. For friends. 뭐를 위해서? Friends는 나와 뭘 맺고 있는 사람이야? 좋은 relationship, 좋은 connection을 맺고 있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타인들과 뭐 하기도 한다? 경쟁을 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자, 첫 문장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but also 뒤에는 약간 친구를 for friends를 위해서 compete도 한다. 자, 첫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당연한 거 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계속 끌고 가겠어요? 약간 이런 건 생각 못 했는데 가지고 얘기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됐습니까? 좋은 유대관계를 위해서 뭐 하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not only but also be를 누구한테 방점을 두는지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들과 릴레이션십을 빌드하기 위해서 뭐 한다? 코오퍼레이트 협동해? 당연하지. 근데 뭐도 한다? 경쟁도 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냄새를 맡아보면 이 사람은 소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쭉 끌고 갈 거예요 아마. 됐습니까? Okay. And often we do both at the same time. 또 당연한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주 우리는 둘 다 한다. 동시에. 됐습니까? 그럼 둘 다 한다라는 것은 아까 병렬구조 not only A but also B니까 do both는 뭐 대신 왔냐 하면 뭐 너무 길다. 뭐 요거 요렇게 가면 안 되겠죠. do both는 요걸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뭐도 하고 타인들과 협동도 하고 타인들과 뭐도 한다 경쟁도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분들 딱 보면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나의 내신 성적을 그 가늠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잖아. 친구들과 서로 협동도 하지만 모둠 활동 같은 거 할 때 또 아 쟤를 내가 뭐 그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죠. 경쟁도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예를 두 가지 든다 했어요. Take gossip 뭐여 보자. 한번 뭐를 이제 consider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죠. 소문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문을 예로 들어보자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take gossip이라는 짧은 문장을 통해서 자 소문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야 돼. 소문을 예로 뭐하고 뭐하는 걸 예를 들겠어 이 사람이. 뭐하기 위해서 to build relationship 하기 위해서 뭐 간단히 to make friends 하기 위해서 뭐도 하도 뭐도 하는 거 cooperate도 하고 compete도 하는 걸 소문을 예를 들어서 소문이나 뭐 소문을 누군가 뭐 일부러 낸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경쟁하고 협동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다 뭐를 위한 거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Through gossip 그렇죠. gossip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we bond with our friends 우리는 뭐 한다?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본드의 뜻은 여기선 뭐 relate라든지 또는 connect의 뜻인 거죠 지금 뭐 link도 있고요. 됐습니까? 아까 명사형으로 connection 나왔죠? 그렇죠? 아까 명사형으로 relationship 나왔죠? 연관을 맺다란 뜻이죠. 우린 친구들과 딱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가 있죠. 아 쟤 말이야 쟤 그 그랬대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는 막 딱 달라붙는 거죠. 쟤랑 놀지 말자 이러면 본드 관계가 커넥션 관계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하면 문법은 제목은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sharing interesting details 하면서 we bond with our friends 한다, 이렇게 해서 가라는 얘기인거죠. 동시동작을, 분사구문 중에서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동시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sharing interesting details 하면서 we bond with our friends 한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흥미로운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세부사항이란 건 야 그때 걔가 막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면서 하하하 하고 웃을 만한 그러한 디테일을 함께 얘기 나누면서 됐습니까? 자, 근데 벗이 나왔습니다. 벗이 글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딱 봐도 앞에 문장만 뒤집을 거예요. 됐습니까? But at the same time, 자, 우리는 이거 뭐 하는 건가? 뭔가 bond하고 share한다라는 동사가, bond하고 share한다라는 동사가 cooperate랑 맞는 건지 compete랑 맞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본드하고 쉐어하는 건 코오퍼레이트야 컴피트야? 이게 코오퍼레이트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이게 코오퍼레이트랑 연결되는 거지 컴피트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공유하잖아. 그렇죠? 본드하잖아. 근데 but이 나왔단 얘기는, 게다가 또 at the same time이 나왔단 얘기는 이 뒤에는 뭐 한다라는 거랑 맞는 내용이 나와야 돼? 컴피트 한다라는 것과 맞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런지 봅시다. 뭔가 컴피트 하는 느낌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So, 그러나 동시에 we are 뭐 만들어낸다 아니면 용서한다인데요. Potential enemies. 일단 잠재적인 적이네요. 잠재적인 적. 됐습니까? In the targets of our gossip. 뭐 속에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소문의 목표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뭐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기반으로 생각, 내가 뭐 그런 경험이 뭐 없었더라도 있었다 치자, 내가 일부러 헛소문을 지어냈어. 그러면 그 헛소문 지어낸 게 뭡니까? 어떤 대상이 있죠, 그쵸? 그러면 내가 걔에 대해서 헛소문을 왜 냅니까? 걔를 프렌드 삼고 싶은 거예요? 프렌드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를 익스클루드 하고 싶은 거예요? 인클루드 하고 싶은 거예요? 걔를 익스클루드 시키고 싶겠죠. 나의 친구 무리에서 자기들끼리 본드를 유지하고 쟤는 헛소문 내는 건 쟤는 배제시키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적을 용서한다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여기 협동하고 본드하고, 그렇죠, 뭔가 같이 쉐어를 해. 나눔이야, 나눔. 그리고 벗이 나왔으면 여긴 반대로 뭔가 경쟁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문을 내고 친구들끼리 막 친해지고 그 다음에 막 뭐 흥미로운 뭐 내용을 막 얘기하면서 깔깔깔깔 거리는 게 동시에 우리가 뭐도 하고 있다? 잠재적인 적도 만들고 있는 거야. 어디 속에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소문의 목표 중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얘기한 겁니까? 소문을 낼 때 우리가 뭔가 코오퍼레이트 하는 걸 얘기했고 but 뒤에는 컴피트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or, consider란 말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또는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있습니다. 아, 얘 자꾸 이러네. 환장하겠네. 이유가 뭘까? 녹화를 눌러서 그런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는 한번 생각해봅시다. Rival holiday parties 해놓고 where는 뭐하는 놈이냐면 요런거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관계부사라고 하는 문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to see는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용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는 관계사가 아니고 뭡니까? 의문사죠, 의문사. 그러니까 who는 관계사 아니면 의문사 아니면, 아니 순서대로 하면 의문사 아니면 관계사 아니면 it that 강조구문의 that that에 사용된 who, 요 정도가 다 있죠. 그 중에서 얘는 의문사라는 거. 그러니까 who will attend their party를 어떻게 해석하냐, 누가
파티에 참석할 할 것인지 라고 해석해야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얘도 의문사 배울 때 배웠고 얘도 의문사 배울 때 배웠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배웠던 어디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란 말이야. 두 번째 배운 관계사란 얘기고 얘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누가 란 뜻으로 쓰인 관계사가 아니고 의문사로 사용된 거다. 자, 또는 생각해 봅시다. Rival holiday parties. 뭐 비유를 들었죠. 뭐 별로 안 친 나의 경쟁, 그러니까 라이벌을 앞에 나온 단어로 치환하자면 뭡니까? Potential enemies입니다. 이렇게 형용되죠. 라이벌은 경쟁 관계잖아. Competitive한 관계야, Cooperative한 관계야. 라이벌은 됐습니까? 그래서 경쟁하는 사람들과 어떤 휴가 때 만나서 파티를 한대요. 근데 꾸미는 말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뭐하는 아니야 다를까 사람들이 경쟁하는 뭐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 그들의 파티에 참석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는 라이벌 홀리데이 파티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됐습니까? 얘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이번에 생일 파티 하는데 뭐 누구 초대했는데 걔는 온다 그러고 누구는 못 온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파티할 때 누가 왔고 B라는 애가 파티할 때 누가 왔어. 그러면 걔가 얘 파티 초대했는데 얘는 왔고 얘는 안 왔네. 그럼 얘는 나랑 본드를 맺을 관계, 커넥션 맺을 관계. 얘는 내가 초대했는데 안 왔네. 얘는 아무래도 날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포텐셜 에네미 삼을 관계. 됐습니까? 경쟁적으로 파티에 초대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얘는 왔어, 얘는 안 왔어.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라이벌 홀리데이 파티를 한번 생각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짜증나. 한참 불 붙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야, 좀 움직여봐 똥개야. 아, 이걸 열어서 버그가 생기는 건가? 됐나? 되진 않았네. 오케이. 아니네, 너무 많이 내려가 버렸네. 아이, 짜증나. 어디였더라? 이건 텍스트 아니고 그래서 We can even see this more in social media as people compete for the most friends and followers. 자, 그러면 쭉 뭐 중간에 but 같은 거 없고요, however 같은 거 없는데 근데 생략됐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while 같은 것도 없고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보면 We can see this more in social media as people compete for the most friends and followers. 우리가 뭔가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얘를 고르면 이러한 조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고르면 이러한 긴장이죠. 됐습니까? In social media, 그러니까 인스타 같은 데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 다음에 as는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한데 뭐뭐 하기 때문에도 되고요. 뭐뭐처럼도 되고요. 뭐뭐 하기 때문에도 됩니다. 근데 뭐뭐 할 때입니다. 여기서는. 뭐 할 때 사람들이 경쟁할 때. 뭘 얻기 위해서 가장 친한, 가장 많은이 좋겠네요. 가장 많은 친구와 그 다음에 추종자들, 인스타 팔로워 수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compete란 단어가 나서 compete. 그렇죠? 사람들이 누가 파티에 올 건지 아닌지 보는 건 좋아야 긴장이야. 텐션이 맞는 거죠 이번에. 됐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긴장감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긴장감은 뭐? 아, 얘가 파티에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긴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긴장을 어디서 볼 수 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볼 수 있는데 뭐 할 때 사람들이 경쟁할 때 나 팔로워 수 500명이야 그래? 나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친구가 팔로워 얻기 위해서 경쟁할 때 이러한 긴장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러한 긴장 뭐 내가 경쟁이죠. 경쟁. 야, 이번 파티에 쟤는 50명 왔대. 그래? 쟤는 60명 왔던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at the same time 이란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competitive exclusion. 자, 경쟁적인 배제라고 했어. 경쟁, 아 참, 선택, 아, 경쟁적인 배제 can also more cooperation. 그니까, 자, 경쟁적으로 배제한대. 경쟁적으로 배제한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여기 협동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협동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모일 가능성이 높다? 자, 뭔가 경쟁적으로, 뭔가, 이렇게 A랑 B랑 경쟁시켜갖고, 얘가 나랑 더 친한 것 같아. A랑 B랑 C랑 경쟁했어. 얘 C가 제일 친한 것 같아. 이런 거 경쟁적인 배제라 했어. 그러면 A는 빼버리자. 나랑 내 파티에 한 번도 안 왔어.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것이 또한 뭐도 만드는, 뭐도 막을 수 있다? 협동도 막을 수도 있다를 선택할 것 같죠? 그쵸? 뭔가 빼는 거잖아. 그쵸? 얘 빼, 얘 왕따 시켜,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게 뭔가 또한 뭐도 만들어낼 수 있다? 뭐도 막을 수 있다, 참. 협동도 막을 수 있다, 일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high school social clubs and country clubs. 뭐, country club 하면은 뭐냐면, 뭐, 말 그대로 뭐, country club인데요. 뭐, 라이온스 클럽, 뭐, 이런 거, 뭐, 보면 아저씨들, 40대, 50대 아저씨들 모여갖고, 침묵질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 country club이랍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뭐, 침묵 동아리 이런 거죠. 뭐 social club이니까. 뭐 사회적 클럽이니까 침묵지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침묵 동아리와 그리고 또 아저씨들 침묵 동아리가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공식을 사용한대. To great effect 했으니까 이거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무슨 뜻이다? 뜻은 바꿔 쓸 수 있는 건 greatly effective의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 효과적으로 란 뜻이죠. Greatly effective.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자, 그래서 어떤 뭐 침묵질 하는 거라고 보면 돼. 이거 뭐 굳이 뭐 자세하게 침묵질하는 어떤 모임이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는데 엄청 효과적으로. 이러한 공식이 뭘까? 이러한 공식. 이러한 공식은 앞에서 봤잖아. 뭐 하기 위해서 뭔가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기도 하고 소문을 헛소문을 퍼뜨려서 본드 시키고 쟤를 빼버리고 하는 이런 거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넥션 릴레이션십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기도 하고 코오퍼레이트 위트 하기도 하고 컴피트 하기도 하는 이러한 공식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 그래서 여기에 it하고 that은 뭡니까? it, that 강조구문이죠. it, that 강조구문. it, that 강조구문에서 여기에 through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의 뜻이 뭐냐면 선택적 포함과 제외를 통하여 라는 뜻이잖아요. 선택적인 어떤 너 이리 와, 넌 저리 가 하는 걸 통하여니까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선택적인 배제와 포함을 통해서 포함과 배제를 통해서 그들이 뭐 한다?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 이거 generate의 뜻이죠? 됐습니까? 만들어낸다는 얘기니까 그들이 뭘 만들어낸다? 충성심과 지속되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어낸다. 됐습니까? 침묵질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공식 뭔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더 많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뭐 하기도 하는 거 경쟁하기도 하고 협동하기도 하는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대. 그래서 바로 뭐를 통해서 아닙니까? 바로 선택적 포함과 배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적 포함은 뭐 하는 거야? 코오퍼레이트 하는 거야? 컴피트 하는 거야? 코오퍼레이트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 배제는 뭐예요? 컴피트 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를 통해서
협동과 경쟁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협동과 경쟁을 통해서 포함과 배제를 통해서란 얘기가 여기 글 내용상 협동과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충성심과 오래 지속되는 사회적 유대관계 본즈의 뜻은 뭐 앞에 나왔던 거로 바꿨으면 relationships라든지 또는 connections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어들이 많이 지금 나와요. 유대관계니까 relationships, connections, bonds야. 됐습니까? 자, 그래 이렇게 하면 바로 틀리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틀리냐면요, 바로 여기서 틀려. 아까 예를 골랐는데, 아 참, 예를 골랐는데 뭐를 보고 경쟁적인 배제잖아. 경쟁적인 배제는 이게 뭡니까? 코오퍼레이트야 아니면 컴피트야? 이거 컴피트죠. 근데 여기에 키가 되는 게 뭐냐면 올소라는 말이야. 올소. 올소. 올소 때문에 답이 뭐가 되냐? 올소 얘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경쟁적으로 뭔가 배제하는 거니까 이거 열심히 경쟁하는 거니까 경쟁은 협동을 또한 뭐 할 수도 있다? 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됐냐면 얘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또한 역시란 말이 나왔는데 이 앞에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에 텐션이 나왔죠. 텐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at the same time부터 이 문장 앞까지는 뭐 했냐면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경쟁을 통해서 뭔가가 자, 하모니 하면 하모니란 단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코퍼레이션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컴페티션이 경쟁이 떠오릅니까? 협동이 떠오릅니까? 이거 하면 협동이죠. 좋아하니까. 그쵸? 근데 지금 텐션 하면 긴장이니까 뭡니까? 경쟁이 떠오르죠. 경쟁.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뭔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 경쟁하는 걸 얘기했어. 우리는 심지어 뭐 이러한 긴장관계를 SNS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 아 내 팔로워 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앞에서 뭘 얘기했냐면 경쟁을 얘기했어. 그쵸? 그럼 경쟁은 이 글이 어때? 경쟁을 얘기했다가 협동을 얘기했, 아 협동, 무슨 소리야? 협동 얘기했다 경쟁 얘기했다가 이걸 통해서 유대관계를 맺어. 경쟁 얘기했다가 협동 얘기했다 경쟁 얘기했다가 유대관계를 맺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앞에서 뭘 얘기했으면 긴장관계, 경쟁을 통해서 뭔가 서로 자기들 그룹 내에서 친해진다를 얘기했으면 올소라는 말을 넣어서 동시에가 또 나왔다. 동시에. 아, 올소만 키가 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란 말이 나왔어.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동시에 이것도 하려 그러면 앞에 경쟁한다는 얘기 나왔으면 이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를 통해서, 자, 경쟁적인 배제를 통해서 배제당한 사람들과 코오퍼레이트를 한다는 게 아니고 A란 집단이 있으면 A란 집단에서 배제를 시켰어. 누구를? 그렇죠? 뭐 기욱이라는 사람 배제시켰어. 그럼 요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아,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의 뜻은 또한 뭐도 만들어낸다. 걔를 누군가 한 명을 왕따시킴으로써 자기들끼리의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어떤 유대 끈끈한 뭔가 달라붙는 거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얘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데 키는 뭐였다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동시에 또한 이렇기도 합니다. 앞에는 경쟁이었어. 그래서 누군가 빼내는 거였어. 그게 코퍼레이션과 연결되는 겁니까? 컴페티션과 연결되는. 앞에 컴페티션과 연결됐어. 됐습니까? 그러면 동시에란 말이 나왔으면 앞에서 뭔가 경쟁한다는 얘기 했으면 뒤에는 뭐야? 협동도 생긴다는 얘기가 당연히 와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의 구조를 통해서 국어적인 능력에서 전체적으로 얘는 한 번 더 뭐 보면 뭐 다 얘기했습니다. 뭐 처음 문장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소셜 커넥션이 필수적인데 이건 당연히 뭐 할 뿐만 아니라 뭔가 릴레이션십스, 본즈, 커넥션스 하기 위해서 뭐 할 뿐만 협동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경쟁도 해. 해놓고 둘 다 해. 동시에. 소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소문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소문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들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어. 뭐 하면서? 뭔가 재미있는 어떤 얘기를 자세한 내용들을 깔깔깔깔 거리면서 공유하면서.
그런데 동시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 cooperate 하는 그 bond란 단어 붙는 거잖아. 됐습니까? share 나누는 거잖아. share 나누는 게 경쟁입니까? 협동입니까? 협동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at the same time 나온 다음에 뭐 합니까? 뭔가 잠재적인 적을 뭐 한다? 만들어내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컴퓨터 하는 거 여기에 cooperation 나왔으니까 컴퓨터 하는 at the same time 되면 컴퓨터 하는 거 나왔죠. 경쟁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라이벌끼리 누가 파티에 더 많이 왔나 이런 거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앞에서 뭐 했냐? 경쟁한다는 얘기 하고 있죠. 그쵸? 그럼 경쟁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 다음에 동시에 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떤 협동이 생성된다고 해야 됩니까? 협동이 막아서 방지돼 갖고 협동이 안 생긴다고 해야 되겠어. 협동하기도 한다는 얘기가 맞잖아. at the same time 때문에.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this formula는 뭐와 뭐를 통해서 협동과 자기들 그룹 안에서의 협동과 누군가 왕따 시킴으로써 컴퓨트 함으로써 뭔가 자기들끼리 끈끈해지는 이러한 공식을 얘기한 거니까 이 문제는 변형 문제에서 뭐도 나올 수 있냐면 this formula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래도 문제도 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였습니까? creating 하고 tension 하고 generate cooperation 이었죠. 됐습니까? 그럼 2번이 되나요? 선생님 헛소리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3점 몇 점이 많은 빈칸 채우기로 넘어갑니다. 위화 문법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a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September면 몇 월 달에 9월이죠. 9.11을 얘기하는 거죠. September 11, 2001. 어우, 이게 벌써 이렇게 오래됐나? Approached. 그래서 911 하면 되겠죠. 911 related media stories picked in the days immediately surrounding the anniversary date and then dropped off rapidly in the weeks thereafter. 그러니까 thereafter 이거 붙어 있는 단어죠. 자, 첫 문장이 더부룩하죠. 그렇죠? 네, 뭐 as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주절인데 뭐 이런 거 막 붙이고 막 이래갖고 길어졌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부분 surveys conducted during those times asked citizens to choose two especially important events from the past 70 years. 오케이. 다음 문장은 호흡이 조금 짧은 편이긴 하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별로 이 정도 단어는 이제 아셔야죠. Two weeks prior to the anniversary, before the media blitz began, about 30% of respondents named 911. But as the anniversary drew closer and the media treatment intensified, Survey respondents started identifying 911 in increasing numbers. 해놓고 더 설명하겠대요. 됐습니까? to a high of 65%. 오케이. 그 다음에 two weeks later, though가 나왔어요. though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After reportage had decreased to earlier levels, once again, only about 30% of the participants placed it among their two especially important events of the past 70 years. 자, clearly 나왔어요. clearly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clearly the 뭐뭐뭐 of news coverage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the perceived significance of an issue among observers as they are exposed to the coverage. 하고 글이 끝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어휘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as 같은 경우에 뭐 늘 세 가지 딱 생각해 두세요. 뭐뭐처럼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일단 크게 세 가지 중에서 뭔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anniversary는 전에도 살펴봤죠. 1년마다 돌아오는 기념일 됐습니까? anniversary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annual 이란 단어였죠. annual 하면 1년마다의 이란 뜻이었습니다. annual, anniversary. 1년마다 돌아오는 기념일, 1년마다의 이라는 형용사. 그러면 테러리스트는 알 거고, 뭐. 그리고 어프로치도 많이 만나봤죠. 다가오다, 접근하다 라는 뜻이죠. 어프로치, 접근하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띄워야 되겠네. related 하면 관련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관련이 있는. 뭐, 요렇게, 요렇게 하면 뭐, 요렇게 한 덩어리죠. 그래서 9.11과 관련된 미디어 이야기들이 되겠죠. 9.11과 관련 있는 미디어의 이야기들. 9.11을 다루는 뭐, 뉴스나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related, 관련이 있는 이라는 어휘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피크. 피크 하면 뭡니까? 최고조로 올라가다 라는 뜻이죠. 가장 높이 치솟다. 피크. 그 다음에 immediately. 즉시죠. 즉시.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제 immediately. 즉시. 즉각적으로.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surrounding. surrounding은 뭐뭐를 둘러싸고 있는 이란 뜻이죠. 뭐뭐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는 이란 뜻이 어떻게 번지는지 잘 봐야 되겠네요. 여기선 둘러싸고 있는. 그 다음에 뭐 drop off 하면 떨어지는 거겠죠. 뭐 같은 표현은 decrease가 있겠죠. decrease 많이 만나봤죠. 감소하다. decrease. drop off. 감소하다. 그 다음에 rapidly. rapidly는 급격하게. quickly. swiftly 의 뜻입니다. quickly. swiftly.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after는 뭡니까? 그 이후로 쭉 이란 뜻이죠. thereafter. 그 이후로 쭉.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rvey는 만나본 적 있죠? 설문조사죠. 설문조사 survey. 그 다음에 conduct는 수행하다 라는 뜻이죠. 수행하다. 수행하다. 그 다음에 citizen 뭐 people의 뜻이죠. people. 뭐 시민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especially 특별히 특별하게.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ior to 하면 뭐뭐에 앞선 이란 뜻입니다. 뭐뭐에 앞선 prior to 뭐뭐에 앞선. 아, 요렇게 해서 그 기념일에 앞선 prior to the anniversary 하면 기념일에 앞선. 여기서 얘기하는 기념일은 뭔지 뭐를 기념하는 날. 기념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 기념하는 건 아니죠. 추념이라고 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blit 밑에도 나오지만 어떤 강타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이런 거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respondent 응답자죠. 응답자 답해준 사람. 여러분들 respond 하고 response 하고 만나본 적 있었어요. 자 먼저 respond 하면 응답하다 라는 동사였고요. 그 다음에 response 하면 응답이란 명사였습니다. respond 응답하다 그러니까 answer의 뜻입니다. answer response 응답. 그래서 respond 동사 response 명사. 그 다음에 respondent 응답자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어휘. 자 draw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draw의 뜻이 뭐 이렇게 끌다, 끌려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 클로저의 뜻이 뭐 이게 어프로치의 뜻으로 쓰였어. 지금 어프로치 뭐 as 마찬가지 셋 중 뭔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프로치의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는 뭐 취급, 다룸 뭐 또는 뭐 병원에서 사용하면 어떤 병에 대한 처치, 처리,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intensified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모습은 intensify 집중하다 라는 뜻이죠. 집중하다 intensify. 집중하다. 그 다음에 뭐 identifying 또 나오고 있고요. 자, in도 알고 increasing도 알고 numbers도 아는데 in increasing numbers를 해석하기 힘들어하죠. in increasing numbers는 점점 증가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점점 증가하면서 in increasing numbers,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면서 라는 이런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high는 peak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peak. 2x later, though.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으로 however 같은 애였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however 같은 애. however, while 같이 뒤집기였습니다. 오케이, reportage 하면 보도라고 하면 되겠죠, 보도. reportage, report, 보고하다니까 reportage, 보도. 그 다음에 뭐 increase 증가하다, decrease 감소하다, drop off 했고 하고 앞에 나왔습니다. drop off. 그 다음에 뭐 participant 알죠? 참가자들이죠. 참가자들. particip 동사형이 뭐였더라? participate 였습니다. 고2인데 아직 participate가 뭔지 모르면 안되겠어요. 이제는 많이 만나면 참가하다 였고요. 그 다음 participant, 아까 respondent가 응답자고요. participant 참가자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clearly의 뜻이 명백하게죠. 명백하게.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라는 말을 뭐 할 때 쓰겠어요? 결론 내릴 때 쓰겠죠. 야, 분명히 이런 거야 라면 얘기할 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주제 찾기였으면 이 부분을 읽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분명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주제 속에 빈칸 한 겁니다. 주제 속에 빈칸. 그러니까 주제가 파악되었고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뉴스의 뭐 커버리지는 뭐 뉴스를 다루는 걸 얘기해요. 커버리지. 뉴스를 다루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이러한 이슈를 커버하겠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겠다 라는 뜻의 뉴스에서 다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뉴스 커버리지. 그 다음에 뭐 make a big difference 하면 뭐 중요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very important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perceived의 뜻은 인지된, 인식된. 그러니까 눈치를 챈 이 뜻입니다. 눈치챈. 인지된, 인식된.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perceived, 인식된. 그럼 요까지 요렇게 합치면 인식된 중요성이겠죠. significance, importance, 중요성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observer가 나오는데 일단 observe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observe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만나는 단어인데요. 제일 첫 번째 뜻은 관찰하다 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만납니다. 관찰하다. 근데 얘가 생뚱맞게 무슨 뜻도 있냐면 준수하다 라는 뜻도 있어. 법을 따르다, 법을 지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다로 문장 속에 사용된 건지 아니면 규칙을 준수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얘는 여기서 observer는 관찰하다의 사람형 명사입니다. 관찰자들이죠. 관찰자들. 지켜보는 사람들. observer의 뜻은 뭐 게임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한참 전 지나가서 모르겠구나. 네, 관찰자들입니다. 관찰자들. 그 다음에 as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외울까요? be exposed to 하면 뭐뭐에게 노출되다. 뭐뭐를 접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be exposed to 뭐뭐에게 노출된다, 뭐뭐를 접하게 된다 라는 뜻이고 expose의 뜻은 노출시키다겠죠. 노출시키다.
됐습니까? 그리고 문법적인 파트 살펴보면 뭐 나올 때마다 살펴볼까요? 셋 중 뭐냐, 뭐뭐 할 때,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로서, 뭐뭐처럼.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자,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출제 많이 됩니다. 이 자리에 surrounding이 맞겠냐, 아니면, 이거야? 어떻게 묻죠? surrounded가 맞겠냐. 그니까, 여기는 surrounding이 맞는데, 왜 surrounded가 아니고 surrounding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얘는 왜, 요런 꼬라지냐. 병렬 구조에서 동사가 연결됐는데, 앞에 동사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picked and then dropped off. 그래서, 뭐 했, 과거 시제에 뭐 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과거 시제에 뭐뭐 했다.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다는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surveys conducted. 얘는 왜 꼬라지나? 왜 conducting이 아니고 왜 conducted냐? 왜 이꾸라지로 생겨야 되느냐. 그러면 뭐 those times 이거 지칭찾기죠. 그렇죠. 그러한 때, 뭐 이러한 때, 저럴 때 이런 뜻인데 저럴 때가 뭐지? 그다음에 얘는 또 왜 이렇게 생겼지? 얘는 또 왜 이렇게 생겼지? 요거는 요렇게 해서 뭡니까? 요렇게 해서 맨날 얘기하는 뭡니까? ask A to do죠.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죠.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two weeks prior to the end of the week before the media blitz began about 30% of the respondents named. 그 다음에 but as the anniversary drew closer approached and the media treatment intensified survey respondents started identifying. 뭐 얘는 또 왜 이걸 하지나요? in increasing numbers. 여기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해석이 안 된다니까.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해석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though 중요한 though after reported had. 얘는 또 왜 그러지? 왜 had plus pp가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있습니까? earlier levels. 아, 그 다음에 earlier levels도 그니까 요렇게 하면 초기 수준으로 란 뜻이죠. 초기 수준으로. 됐습니까? 그럼 초기 수준으로가 이렇게 됐단 얘기인지 이렇게 됐단 얘기인지. 됐습니까? 초기 수준으로 once again 해놓고 only 나왔네요. only 해놓고 저 앞에 뭐 65쯤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30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수준으로가 높아진 건지 낮아진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여기 앞에는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잖아. 초기 수준으로 30%까지니까 낮아졌다는 얘기인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멈추겠죠. 지칭찾기. 됐습니까? 뭘 가리키는 거냐. 오케이. Clearly, both of news coverage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the perceived significance of an issue. 이렇게 해서 좀 호흡이 긴 덩어리긴 한데요.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슈의 중요성, 인지된 중요성 속에서 이슈의 인지된 중요성 속에서 해석하면 이슈의 이슈는 논쟁거리죠. 논쟁거리의 인지된 중요성 속에서가 뭔 소릴까? 난 분명히 우리말 했어. 그러니까 이슈의 논쟁거리의 인지된 중요성 속에서 애즈 나왔고요. 뭐 데이 지칭이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허무하게도 이시죠. as it approached. 그것이 다가옴에 따라 뜻이죠. as는 그래서 뭐뭐 할 때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이 다가옴에 따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열 번째 기념일이죠. 됐습니까? 누구의 뭐
뭐 2001년 9.11 테러범 어택의 10번째 추도일이 다가옴에 따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9월 며칠쯤이 점점 9월 10일이 다가옴에 따라 됐습니까? 지금 몇 년인데? 10번째라 그랬네? 그럼 이 글은 언제 써진 거야? 2011년쯤 써진 글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에 됐습니까? 써진 글인가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10번째 기념일이 다가옴에 따라 오케이. 뭐 요렇게 되겠죠, 얘는. 아니네. 자, 얘도 이제 아까 빠뜨렸는데 뭐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시험 문제 얘는 나올 만해요. 만약 변형 문제라면. 됐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9.11과 관련 있는 미디어 스토리였죠. 그쵸? 그럼 relate의 뜻이 관련시키달까? 관련되달까? 관련시키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스토리가 관련을 시킨 거야? 관련을 당한 거야? 관련을 당한 거니까 이 형태가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9.11과 관련이 되어진 이란 뜻에 PP형, 입장 바뀌는 어떤 식 형태 와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뜻이죠. 뭐 해석해보면. 그 다음에 각각 왜 이런 꼬라지인지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얘였죠. 왜냐하면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까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더 데이즈를 꾸며주거든요. 더 데이즈. 그러면 더 데이즈는 더 데이즈인데 날들이죠. 날들. 날들은 날들인데 어떤 날들인 거야? 여기에 뭐 추도일이니까 추도일을 둘러싸고 있는 날들 속에서 뭐 여기에 이미디어티를 넣어서 즉시란 뜻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그 추도일 그 9.11을 얘기합니다. 9.11을 앞뒤로 한 바로란 뜻으로 쓰였어. 바로 앞뒤로 한 날들 속에서 그러니까 9.11이란 날짜가 있어. 9.11이란 날짜가 있는데 얘 뜻이 즉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둘러싸고 있는 그 기념일 9.11을 둘러싸고 있는 즉시 둘러싸고 있는 날들 속에서니까 여기에 임박해져 와서 앞뒤 전후로 밀접하게 붙어 있는 날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9.11을 전후로 한 됐습니까? 근데 그냥 전후로 한 게 아니고 아주 밀접하게 전후로 한 날들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추모일 바로 전후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추모일 전후 바로 전후. 그리고 서라운드가 왜 이꾸라지가 돼야 되냐면요, 이번에는 서라운드는 둘러싸다야. 그러면 데이즈가 9.11이라는 날짜를 둘러싸는 거야? 둘러싸여지는 거야? 둘러싸죠 지금. 둘러싸이다가 아니야. 서라운드 했듯이 둘러싸다고요. 지금 얘가 하는 얘기가 지금 데이즈를 꾸며줬는데 데이즈가 9.11을 한 능동관계잖아. 이번에 둘러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PP형이 오면 안됩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예꾸라진 이유는 얘한테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략됐네요. 그러니까 9.11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군요. 그리고 9.11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런 다음 뭐한다? 감소한다. 됐습니까? 급격하게 감소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테러 9.11이 다가옴에 따라서 뭐 9.11과 관련이 있는 미디어의 이야기들이 뭐한다? 9.11을 바로 앞뒤로 한 날짜에는 뭐한다? 최픽드 최고조에 달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 9.11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감소합니다. 됐습니까?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 이후로 몇 주에 걸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문 뉴스에서 막 9.11 다가오면 막 떠들다가 계속 막 보도량이 늘어나다가 그 뒤로는 감소한단 말이야. 보도량이 커버리지가 떨어진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얘는 이꾸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이런 일을 할 건데요. 됐습니까? 뭐 여기까지네요. 그쵸?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수행된 뭡니까? 설문조사들이 뭐 했다? 요청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기 동안은 뭡니까? 이 시기 동안 9.12를 둘러싸고 있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9.12를 앞뒤로 한, 그러니까 이러한 때 동안이라는 뜻인데, 아, 9.11 근처 시기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9.11 근처에 이 시기 동안 수행되어진 설문조사가, 자, 컨덕트가 이번에 수행하다라 그랬죠. 얘가 꾸미는 말이 설문조사인데 얘는 수행하다고. 그러면 설문조사가 수행을 합니까? 수행을 당합니까? 수행을 당하죠 이번에. 그래서 이 녀석이 와야지. 이 녀석이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동안 수행된 설문조사들이 요청해서 시민들한테 뭐 해달라고? 좀 골라달라고. 뭐를 골라달랍니까? 두 가지 특히 중요한 사건들. 됐습니까? 뭐 선택지가 뭐 몇 개 쭉 있겠죠. 뭐로부터? 지난 70년으로부터. 됐습니까? 그니까 이게 2010년, 2011년쯤 써진 글이니까 뭐 해갖고 막 70년 동안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석유파동, 뭐 남북전쟁, 아, 남북전쟁 아니구나. 한참 전인가. 뭐 한국전쟁, 뭐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아, 이 70년 동안 이러한 일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를 한번 골라주세요. 라고 시티즌들한테 서베이가 뭐 했다? 요청했답니다. 그니까 이제 뭐 당연히 뭘 골랐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9.11 골랐다라는 얘기 나오겠죠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 두 개 고른 거 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rior to가 중요합니다. prior to.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9.11이고요. 9.11에 앞선 2주죠. 9.11에 앞선 2주 동안. 그러니까 9.11이 오기 전 2주 동안. 됐습니까? 그리고 뭐 before the media blitz began, 됐습니까? 뭐 하기 전에 미디어에 폭풍처럼 쏟아지는 커버리지가 시작되기 전에 미디어에서 막 신문 틀었다면 9.11 얘기, 뭐 인터넷 뭐 블로그 기사 신문 기사 봤다 하면 뭐 9.11 얘기가 나오기 전이야 지금. 됐습니까? 나오기 전에는 about 30% of respondents, 대략 30% 정도의 응답자들이 뭐를 이름에 올렸다? 9.11을 네인데 지명했다. 아, 9.11이 뭐 지난 70년간 있었던 게서 가장 especially important 2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퍼센테이지가 높지가 않죠. 됐습니까? 2주 전이야. 15일 전. 됐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결정적으로 2주 전에는 미디어에서 막 블리츠 쏟아지지 않는 말, 9.11 관련된 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번 나왔어요. 됐습니까? 이제 뭡니까? 가까워지겠죠, 9.11이. 아까 2주보다 더 가까워지겠죠. But as the anniversary drew closer, approached의 뜻이라 했죠. 그래서 as 또 뭐뭐 할 때가 된 거죠. 뭐뭐 함에 따라. 그래서 그 9.11이 다가옴에 따라. 그리고 아까 전에는 블리츠가 시작되기 전이라 했는데 여기서 블리츠가 늘어난다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미디어 트리트먼트. 여기 트리트먼트가 원래 얘랑 같은 단어는 아닌데 이 글에서는 뭐랑 같은 단어처럼 쓰이냐면 coverage랑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 됐습니까? 미디어 coverage 하면 미디어에서 다루는 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미디어 coverage, treatment가 intensified. 여기 as가 똑같이 생략된 겁니다. 뭐함에 따라, 그리고 뭐함에 따라를 end로 연결하는 거예요. 다가옴에 따라, 그리고 미디어에서 다루는 게 집중되어짐에 따라, intensified 되어짐에 따라. 그러니까 블리츠, 앞에서 나왔던 건 블리츠가 begin 된 after란 말이죠. 됐습니까? 미디어 블리츠가 begin 된 다음에는 survey respondents started identifying. 그러니까 여기에 identifying이 위에 나온 말로 뭐로 치환될 수 있냐면 지금 네이밍으로 치환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설문 응답자들이 뭐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Identifying, 뭐 지명하기 시작했다. 9.11을 어떻게? In increasing numbers. 됐습니까? 증가하는 숫자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아까 30이었는데 to a high of 65%, 65% 몇 배?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죠. 미디어에서 막 떠드니까. 됐습니까? 아 그래, 9.11이 있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왜 이 꼬라지로 생겼냐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됐습니까? 뭐도 가능하다? To identify도 되겠죠. start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거나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거나 상관없이 똑같은 단어 like 같은 쪽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는 거. 뭐뭐 하는 것을 시작했다. 뭐뭐 하는 것 동명사 되고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 명사형법도 되겠죠. 됐습니까? 연달아 ing가 두 번 보이는데요. 하나는 동명사입니다. 하나는 number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고요. 어떤 숫자 증가하는 숫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key가 되는 건 do야 do. 비교하겠단 말이죠. 반대 상황이 나올 거니까 do만 보고도 거꾸로 얘기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막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do를 보고 앞부분을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석을 했다면 반대되는 얘기 하겠구나. 증가했다 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two weeks later though. 됐습니까? 그러니까 later가 앞에 prior to에 반대되는 표현이 되는 거죠. prior to는 뭐뭐의 앞선이었고요. 아 참 prior to에서 하나 얘기해 드릴 건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인 before겠죠. 그러니까 two weeks before the anniversary 됐습니까? 근데 later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after죠. 뭐 after를 쓰고 싶으면 사실 여기 써야 되지만 의미적으로 after랑 통하죠. after two weeks 됐습니까? 그래서 9.11이 2주 지난 다음에 그러나 after reportage had decreased to earlier levels. 그래서 뭐 한 다음에 이 아까 나왔던 표현으로 뭐였습니까? media treatment랑 통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한 다음에 보도량이 감소해 버렸다. 어느 수준까지? 이전의 수준까지. 됐습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2주 9.11 2주 전에 몇 퍼센트였어? 30%였죠. 근데 다가오면서 65%까지 올라갔죠. 근데 65%까지 올라갔다는 말을 뭐랑 붙였냐면요, 이런 말하고 붙였어. 됐습니까? 뭐 9.11이 다가옴에 따라 그리고 미디어 보드 미디어에서 다루는 게 집중됨에 따라라는 말을 붙여놨어.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에서. 그래서 그냥 날짜만 다가온 게 아니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보도량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after 그 다음에 무슨 말이랑 붙였냐면요, 보도량이 뭐 해버렸다? 리포티지가 보도량이란 걸 알아야 돼. 됐습니까? 보도량이 뭐 해버렸다? 감소한 이후에. 됐습니까? 보도량이 감소해. 이게 온 이유는 여기에 보면 placed라는 됐습니까? 과거 시제 동사가 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놓았는데 이 놓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이전의 보도량은 이미 뭐 해버렸었다? 감소해. 그러니까 감소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이 놓은 거. 여기에 뭐 여기에 placed는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named라든지 identified로 내용상 바꿔 쓸 수 있어. 언급했다, 놓았다, 두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earlier levels를 아까 얘기했죠. 어디를 찾아 얘를 찾아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져야 되냐면요, 여기로 가져야 되는 거야. 2주 전 됐습니까? 초기 수준으로 해놓고 또 30% 똑같이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초반기 수준으로. 그래서 after 붙었으니까 보도량이 초창기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몇 퍼센트 정도로 참가자의 오직 30% 정도만 뭐 했다? 두었다. it은 뭐겠습니까? 911이죠. 911을 두었다. 그러니까 랭킹에 올려놨다는 얘기입니다. place의 뜻은 놓다, 두다인데. among their two especially important events of prospect. 뭐 아까 나왔습니다. 뭐 among은 뭐뭐 둘 중에서라 했죠. 그들의 두 가지 특히 중요한 사건들 지난 70년 동안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골라보세요 했는데 다시 옛날같이 30%로 줄어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아, 덜 끝났네요. 예, clear. 이제 결론 맺습니다. clearly. 명백하게. 분명히. 얘가 지금 뭐를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봐봐. 이때는 이랬어. 그 다음에 막 다가오고 미디어 보도량 늘어나니까 65%까지 하이, 피크, 치솟았어. 근데 뭐 하고 나서 as the after the reportage had decreased to earlier level, 이전 수준으로 보도량이 줄어들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30% 정도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can make a big difference 했듯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했죠. 중요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의 뭐가 뉴스에서 다루는 것의 뭔가가 커버리지가 다루는 거라 했죠. 커버리지가 다루는 거. 뉴스에서 다루는 것의 뭔가가 can make a big difference. 중요할 수 있다. 뭐에 있어서 in the perceived significance. 인지된 중요성. 논쟁거리 이슈에 인지된 중요성 속에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지된 중요성, 그러니까 이슈에 인지된 중요성이라는 얘기는, 자, 인지되려 그러면, 인지라는 건 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뭔가 알고 있고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변에서 막 떠들면 perceived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꾸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 그거를. 그럼 perceived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도 사실은 이거는 그 시험 문제, 변형 문제면 딱 그 문제야. ing냐 ed냐 이거. 여기에 perceiving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하는 게 중요성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데 중요성이 인지를 합니까? 중요성이 인지되어집니까? 나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서 인지되어지는 거죠. 하는 게 아니죠. 아까처럼 날들이 서라운드를 하면 서라운딩으로 꾸며주는데 이번에는 중요성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지를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ing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슈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요한 거 고르세요를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거 고르세요에서 인지된 중요성, 아 얘가 중요해 라고 고르는 거에 있어서는, 됐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보도, 뉴스 보도에 뭔가가 중요하다 해놓고 어디에서라는 말 붙였습니다. 누가 뭐 among observers, 무엇을 사이에서? 관측자들 사이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관찰자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찰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조금 생뚱맞긴 한데요, 뭐를 관찰하는 사람이겠어요? 여기서는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지금. 뉴스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된 어떤 이슈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as they 뭐에 따라. 오케이, 여기에 as는 또 when이야. 뭐뭐 할 때, 그들이 뭐 되어질 때, 노출되어질 때, 뭐에게? 그 신문기사에 노출되어질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신문기사 어떤 뭔가를 다룬 거에 자꾸 노출되어질 때 관측자들 사이에서 인지된 이슈의 중요성은 뉴스가 다루는 뭐가 중요하다? 당연히 양이 중요한 거죠 지금. 왜 답이 amount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accuracy는 뭐예요? 정확성이죠, 정확성. 뉴스가 얼마나 진실된 보도를 하느냐, 사실을 정확하게 다루냐, 톤, 어조죠, 어조, 논조.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인 거라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느냐, 부정적인 사건으로 다루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해서, 뭐 지금은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해서 그건 상사가 잘못한다라는 톤으로 보도를 하잖아. 그렇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옛날 시대 같으면 에이 밑에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겠죠, 밑에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윗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라는 어쩌로 톤으로 보도를 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어조로 얘기하는지, 어떤 태도로서 보도하는지. 그 다음에 소스는 출처죠, 출처. 뉴스의 출처. 됐습니까?
같은 말은 오리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종류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다루는 정확성이 중요할 수 있다냐 아니면 논조가 중요할 수 있다냐 양이냐. 지금 양을 얘기했잖아. 양 됐습니까? 양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뉴스 보도의 어마운트가 됐습니까? 그 문제가 중요하다 라고 인지하는데 can make a big difference, 매우 중요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빈칸 채우기. 어떤 단어들이 있나 보자. 오케이. 그래서 here is the unpleasant truth 해놓고 땡땡 했죠. 더 얘기하겠대요. We are all biased. 오케이. 첫 문장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됐습니까? Every human being is affected 나왔습니다. Affected by unconscious biases that lead us to make incorrect assumptions about other people. 이런 걸 보고 뭐라 prejudice라고 그러죠. 상대방에 대한 prejudice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everyone to a certain extent bias is a on 뭐뭐뭐. 또 짧은 문장 하나 나왔네요. 됐습니까? If you are only human, perhaps homo erectus walking around the jungles, you may see an animal approaching. 오케이. 딱 봐도 뭐 과학적인 글이죠. 됐습니까? 어떤 과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You have to make very fast assumptions about whether that animal is safe or not based solely on its appearance. The same is true of other humans. You make split second decisions about threats in order to have plenty of time to escape if necessary. This could be one root of our tendency to categorize and label others based on their appearance, looks, and their clothes. 짧지 않, 그리고 깔끔하네요. 됐습니까? 길지 않은 참. 자, 그래서 unpleasant 하면 불쾌한이죠, 불쾌한. pleasant의 반대말. 불쾌한. 그 다음에 biased 하면 편향되어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affect, 뭐 affect의 뜻은 영향을 끼치다였죠. 근데 지금 is affected by 라고 돼 있으니까 뭐뭐로부터 영향을 받다겠죠. be affected by 뭐뭐의 영향을 받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unconscious 하면 무의식적인, 뭐 본능적인 뭐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bias, 아까 did가 형용사면 얘는 명사의 복수겠죠. 편향성이겠죠. 편향성들. 편견들 하면 되겠네요. 편견들. 그 다음에 뭐 리드하면 끌고 가는 거죠. incorrect 부정확한. 반대말은 correct고요. 정확한. 지금은 부정확한. 그 다음에 이제 assumption이 나왔습니다. assumption. 어떤 추측이죠. 추측. 추측. 추론. 그 다음에 이거 to a certain extent의 뜻은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to a certain이 특정한이라는 뜻이고 extent가 정도란 뜻이라서 합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arly human 하면 초기 인간이죠. 초기 인간. 뭐 homo erectus란 말이 나오니까 초기 인간이란 거 알겠죠. 뭐 homo sapiens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homo sapiens지 참. 그 다음에
어프로치 또 나오고 있죠. 다가오다, 접근하다. 그 다음에 뭐 어썸션 아까 얘기했죠. 추측. Solely의 뜻은 only의 뜻입니다. Only. 유일하게 라는 뜻이죠. 유일하게. Appearance 겉모습이고요. 뒤에 보면 looks라는 같은 말이 나오죠. Appearance, looks, 외모, 겉모습. 그 다음에 split second 뭐예요? split second. split 하면 쪼개는 거고요. second 하면 초죠, 초. 됐습니까? 그래서 split second는 1초를 쪼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나왔던 단어로 rapidly의 뜻이죠. rapidly. 엄청 빠르게 라는 뜻입니다. 엄청 빠르게. very fast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reat 나오네요. threat 위협이죠. 위협. 위협. threat. 그 다음에 plenty of는 much의 뜻입니다. plenty of. plenty of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명만 양을 얘기합니다. large amount of의 뜻입니다. plenty of 같은 말 좀 챙겨야 되겠네요. plenty of의 같은 말은 일단 뭐 어라드 오브도 되고요. 라츠 오브도 됩니다. 나 중학교 버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버전은 라지 어마운트 오브입니다. 다량의 라는 뜻이죠. large amount of, plenty of. 오케이. 그다음에 뭐 if necessary고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만약 필요하다면 이란 뜻이고 여러분도 뭐 if it is가 생략됐다라면서 배웠어요. If it is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could be one root of our tendency. tendency 하면 경향성이죠. 경향성. 그 다음에 categorize. 분류하다죠. 레이블도 뭐 비슷한 뜻입니다. 라벨을 붙이다, 뭐 분류하다. 뭐 라벨 붙이는 거 분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살펴볼 것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be affected by는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that 뭐 나오니까 뭐 얘기하겠죠 뭐. 근데 뒤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너무 뻔하죠. 그 다음에 lead A to do가 보입니다. lead A to do. lead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죠. 누가 뭐뭐 하도록 이끌다, 끌고 가다.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그 이유 말할 때도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왜 이렇게 생겼냐. 뭐 된 나왔네요.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죠. 이 weather. 그러니까 weather 뒤에 뭐 이런 것까지 붙었는데 or not까지 붙었는데 뭐 weather가 뭐겠어요. 오케이. 뭐 지칭 찾기. 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ame is true가 뭔 얘기하는 건지 해석하면 똑같은 게 사실이란데 뭐가 사실이란 얘기인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당된대요. 누구에게도 다른 인간들에게도 해당된다 하고 있어요. 다른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게 사실이다. 짧은 문장인데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사실이라는 얘기는 뭐가 사실인데 모두 그렇다. 얘도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인간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게 사실입니다 라는 내용 파악.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to do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뭐 to do 구분 알 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is 나왔으니까 지칭 찾기죠. 그니까 뭐하는 놈이냐, 왜 이렇게 생겼냐.
헤이 요런 정도가 보이고요.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here is the unpleasant present라고 얘기, 아니 truth라고 얘기하는 건가?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해놓고 불편한 진실이 뭔지 얘기하고 있죠. We are all biased. 우리 모두 편향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 난 객관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렇지 못해. 사람은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치우쳐져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될 수가 없다,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고, 그게 불편하시죠? 난 객관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Every human being is affected by unconscious biases that lead us to make incorrect assumptions about other peopl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이런 거 앞에서 선행사가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복수죠. 복수형이니까 여기다가 이딴 거 쓰면 안 되겠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됐습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 형태. 자, 그래서 모든, 자, human, 자, human being은 human being 말고 이제 나오는 표현 많이 알아둬야 되는데, 같은 표현은 뭐다? human race가 있네요. human race. 인류라고 해석하죠. race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종이란 뜻도 있다 했죠. human being 또는 human race 이런 식으로 인간이란 뭐 이런 글 많이 봤죠. 인류에 대해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모의고사라든지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이게 딱 나오는 순간 뭐에 대한 인간은 모두 다 편향되어 있다라는 걸 문화인류학적 글이라는 거. 이 글의 종류는 뭐다? 문화인류학이죠.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적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 진화과정과 그 진화과정에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랑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게 문화인류학이죠. 왜 그때 고려시대 사람들은 순장이라는 풍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순장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을 같이 무덤 속에 묻는 걸 보고 순장이라 그러죠.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시대에 생각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문화인류학이 설명해주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딱 보고도 아, 이게 모두 다 편향됐는데 그게 어떤 문화인류학적인 우리 진화 과정에 뭔가 그럴 수밖에 없,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설명하는 글이라는 걸.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류는 뭐 받는다?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됐습니까? perceived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뒤에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의식적 편견은 편견인데 우리를 끌고 가죠. 뭐 하도록 합니까? 부정확한 추측으로 끌고 가는데, 부정확하게 잘못 추측하도록, 뭐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확한, 맞지 않은 추측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무의식적인 어떤 편견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영향을 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뭘 갖고 있는데, 무의식적 편견을 갖고, 무의식적 편견이면 내가 아 이런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는데 그게 타인에 대해서 부정확한 추측으로 이끌고 간답니다. 됐습니까? Okay. Everyone to a certain extent bias is on 뭐 해놓고요. 이제 뭐 여기서 고루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necessary survival skill 하면은 뭐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rigin of immigration은 imagination 상상의 근원이죠. 상상의 근원. 그 다음에 undesirable mental capacity 하면은 원치 않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undesirable mental capacity가 ability, 이제 ability 하고 이제 연결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ability 능력, skill 능력, capacity 능력.
그 다음에 barrier to relationships. 그래서 barrier to 하면 뭐를 막는 거야. 그래서 뭐해? 어떤 유대관계의 장벽 하면 되겠죠. 유대관계의 장벽. 서로서로 친해지는 걸 막는 뭔가. 그 다음에 challenge to moral judgment. 그래서 moral judgment는 도덕적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challenge는 도전이니까 뭐에 대한 도전?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전.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전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 너 뭐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할 거야? 뭐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 당연히 남자친구가 어 너를 구해야지. 야 근데 나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이런 게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전적인 친구. 뭐 그럼 뭐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뭐 선로를 내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고 뭐 이, 내가 손을 까딱하면 이 기차를 A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B 방향으로 보내는데 뭐 그대로 놔두면 뭐 500명이 죽고 내가 이걸 이렇게 딱 제끼면은 뭐 3명만 죽는다. 이럴 때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이런 게 challenge to moral judgment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쭉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 구조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두 편향됐다는 얘기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무의식적인 우리를 타인에 대한 잘못된 아,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나는 잘못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는 틀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 무의식적인 어떤 편견에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편견은 어떻다 라고 했어. 어느 정도까지는 편견이 이렇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빈칸을 채우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여기를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힌트가 될 만한 게 없어. 됐습니까? 이제부터 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법은 또 동시동작 분사구문이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다른 형태 안 되고요. 뭐뭐 하면서 아니네요. 분사구문이 아니네요. 여기 이 짓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문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왜 꼬라지냐? 이거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동사의 원형이랑 그 다음에 현재분사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프로칭도 되고 어프로치도 됩니다. 됐습니까? 어프로치 개똑같이 적었는데 똑바로 쓸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프로치 뭐 그런 거고요. 자, 만약 네가 초기 인간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라면 뭐 하고 있는 초기 인간 뭐 하고 있는 호모 에렉투스 정글 주변을 막 걸어 다니고 있는 그러한 초기의 인간인 호모 에렉투스라면 너는 아마도 뭐 하고 있는 누구를 접근하고 있는 동물을 보게 될 거야. 정글을 막 호모 에렉투스 초기 인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뭔가 다가와.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enemy일 수도 있고 friend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Okay. You have to make a very fast assumption about whether that animal is safe or not based solely on its appearance.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만 한다? 매우 빠른 추측을 해야만 한다. 뭐에 대해서? 생략할 수 없죠. 저 동물 다가오고 있는 동물이죠. 지시 형용사죠. 지시사입니다. 저 동물이 안전한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아주 빠른 assumption을 추측을 해야만 한다. 뭐에 근거하여 오직 뭐에만 근거해서 그 녀석의 겉모습에만 근거해서 겉모습만 보고 아 dangerous하다 safe하다 라는 걸 그냥 assumption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찌해야 된다? 엄청 빠르게 추측을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뭐랑 직결되니까 내가 이제 호랑인데 호랑이가 이렇게 오고 있어. 얼룩무늬가 이렇게 나한테 오고 있어. 얼룩무늬가 어슬렁어슬렁. 그쵸? 아 저 고양인가? 쓰다듬어 줘야지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어? 분명히 호랑이 줄무늬인데
죽겠죠 그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얼룩무늬가 막 다가오고 있어. 얼른 빨리 겉모습을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The same is true of other person. 아, other humans. 똑같은 게 타인에게도 진실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똑같은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동물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 동물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내가 겉모습만 보고 빨리 판단해야 되듯이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다가올 때 머리가 막 뭐 부스스하고 막, 그쵸? 막 여기 얼굴에 막 흉터 막 있고 팔에 막 문신 막 용 막 있고 막 붕어 막 있고 막, 응? 슬리퍼 질질 끌고 담배 막 피면서 오고 있어. 그쵸? 되게 친절한 사람이겠죠? 그렇습니까? 깜깜한 밤에 가로등 다 꺼져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되게 마음이 놓이고 부근하고 왠지 따라가고 싶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초기에 어떤 초창기 때 아주 유인원이었을 때 뭔가 다가오고 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듯이 지금도 그렇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한번 더 열어볼게요. 아 짜증나. The same is the true of other people 까지 봤습니다. 똑같은 게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빨리 뭔가 그러니까 더 그대로 해석하면 뭐 타인에 대해서도 뭐 똑같은 게 진실이라는 얘긴데 그게 뭐 딴 사람을 보고도 그래야 돼. You make split second 1초를 반으로 쪼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빠른 결정을 뭐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split second 한 decision을 내려야만 한다. 해놓고 이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붙여놨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제공법 중에 의도죠. 우리가 위협에 대한 매우 빠른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왜? 가지기 위해서랍니다. 뭘 가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하기 위한? 탈출하기 위한, 도망치기 위한. If necessary, 만약 어떻다면? 필요하다면. 만약 도망칠 필요가 있다면. 만약 도망칠 필요가 있다면 To escape 하기 위한 plenty of time을 가지기 위해서 위협 요소에 대해서 아주 빠른 판단을 합니다. 됐습니까? Okay, this could be one root of our tendency to categorize and label others based on their looks and their clothes. 그래서 이것이 뭐, 그러니까 이것이 뭐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뭐일 수 있다? 뿌리들 중 하나일 수 있다. 뭐의 뿌리? 우리들의 경향성.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것 필요하다면 뭐의 근거에 또 달아나기 위해서 그렇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매우 빠른 판단 위협에 대한 매우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향성의 한 가지 뿌리일 수 있다. 근원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뿌리가 빠른 결정, 위협인가 아닌가, 적인가, 친구인가, 빨리 결정 내려야 되는 거. 뭐만 보고, 아까 지금 저 위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solely based on its appearance, 오직 그것의 겉모습에만 기반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biased 하단 말이죠. 편향되어 있다. 됐습니까? 경향성인데 투부정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한? 뭐하고 그리고 뭐하기 위한 타인들을 others는 other people입니다. other humans고요. 다른 사람들을 뭐하고 뭐하기 위한 분류하고 뭐 이선 사람, 라벨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하는 거 이러한 경향성의 한 가지 뿌릴 수 있다. 뭐한 뭐하여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옷만 옷에 뭐해서 근거해서 겉모습이 겉만 보고 됐습니까? 겉만 보고 어떤 뭔가를 뭔가 카테고라이즈하고 레이블을 매기는 그러한 경향성의 뿌리일 수가 있는데 그게 뭐 하려고 빨리 결정 내리는 거야? 뭐 하려고 우리가? 살려고 됐습니까? 살려고 빨리 결정 내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얘기가 있어? 뭐가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첫인상. 그쵸? 첫인상. 저 사람 딱 보자마자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인 것 같다. 나쁜 사람인 것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상상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입니까? 원치 않는 정신적 능력입니까? 관계를 막는 장애입니까? 아니면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Necessary Survival Skill, 그러니까 필수적 생존 기술. 근데 To a certain extent랑 붙였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됐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게 문화인류학적 근거가 있고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얼른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어휘하고요, 문법하고요. 방학 때 성장해야죠. 언제 성장하세요? 빨랑빨랑 단어들 좀 제발 단어 좀 제발. 수고했습니다.